경기 지역에서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몰래 흘려보낸 불법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은 장마철을 틈타 이런 환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시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식용유 등 각종 기름이 담겨있던 폐기물 수거 용기를 물을 뿌려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때와 섞여 누렇게 된 오염수가 외부 농수로와 연결된 배수로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거 다 흘러나가요. 요거 다 닦아야 되는 거죠. 배수로는 전부 오염수로 뒤덮였습니다. 비양심적 행위를 하면서도 업체 대표는 오히려 단속반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거 통 닦는 거가 신고 안 돼 있잖아요. 피해 플라스틱을 재가공하는 이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조 과정 중 사용하는 냉각 수조가 미신고 시설로 확인된 겁니다. 폐수를 배출하는 세차 시설을 운영하며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을 받는 얌체 업장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업장 23곳을 적발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 공공수역에 폐수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빈번한 만큼 계속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사업장 관리자의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 배출 시설을 찾아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